네, 안녕하세요. 이지맨입니다. 저는 지금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해발 3,143m의 판시판 산이 있는 곳,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, 산을 깎아 만든 다랑논으로 유명한 베트남 사파에 와 있습니다. 어제 하노이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2시, 그러니까 거의 7시간이 걸려서 이곳 사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곳을 다녀갔던 사람이 사파에 도착하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흐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저는 도착하자마자 화창한 날씨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. 이곳 사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, 산을 보면 아늑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흙을 싣고 다니는 트럭들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곳 사파에서 호텔들을 증축하거나 신규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조만간 사파를 다녀갈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물가입니다. 대도시인 하노이보다 물가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시골인데 비싸게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시골이면서 동시에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시면은 지갑을 열 때마다 불편한 마음만 생긴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요, 바로 판시판 케이블카입니다. 이곳 사파에는요,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판시판 산이 있습니다. 해발이 백두산보다 399m나 더 높은 산인데요, 이 판시판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산 정상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트램과 사파역에서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왕복하는 열차의 비용 포함해서 총 90만 동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,000원 정도 합니다. 베트남 여행 중에 45,000원을 내야 되면은 굉장히 큰 목돈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케이블카를 꼭 타야 하나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, 이건 정말 무조건 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더 긴 말하고 싶진 않고요, 그냥 믿고 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바로 이어서 네 번째는요, 추위에 대한 대비입니다. 여기 사파 도착해서 느낀 날씨는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요, 판시판산 정상부로 가니 그야말로 겨울 날씨였습니다. 아마 사파 오실 분들은 사파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, 겨울은 추우니 방 안에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접하셨을 때 아마 베트남인데 설마 뭐 얼마나 춥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건데 진짜 춥습니다. 가볍게 흘릴 그 정도의 추위가 아니라 한국의 겨울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곳 사파타운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지고 잘 때 전기장판을 꼭 틀어야 될 정도로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꼭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소수민족 아이들이 파는 기념품입니다. 이곳 사파에 오시면은 몽족, 자이족, 자오족 등 소수민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4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애들이 기념품을 팔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. 또 기념품을 사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사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, 뭐 기념품을 사주면은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념품을 사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,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, 그냥 소소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에서 공책이나 필기구 같은 학용품이나 아니면은 조카들이 가지고 놀다 질려서 잘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 한국에서 조금 챙겨와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소수민족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니면 뭐 공책에 낙서라도 하면서 좀 상상력이라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에휴,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학용품을 준다고 공부를 할 것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장난감을 준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, 참 이래저래 안타깝기만 하네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